허태정 대전시장이 100주년을 맞는 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섰던 애국지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규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월 18일 100번째 3.1절을 맞아 정완진 애국지사의 집을 방문해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올해 실시되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에 맞춰 대전 지역 제1호로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정완진 애국지사의 집 현관에 부착했습니다. 한편 정완진 지사는 대구 상업학교 재학 중 1943년 4월경 항일 학생결사 태극단에 가입해 용두산과 비파산 등 비밀 장소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러한 공훈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대전시가 마을 공동체 DB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시와 자치구 공동체 공모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은 공동체 DB 플랫폼을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까지 가능합니다.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이 2019 학습 공동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는 마을 학습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생활 속 의제 해결을 위한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두 개 분야로 실시되며 공모 신청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